3월이 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하죠? 네, 저희도 변화를 조금 해볼까 싶어서 점수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하면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에 등교를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는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제 등교를 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애기들 다 이제 학교 갔다고. 그래서 작년에 늘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던 부모님들이 애 학교 보내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고 그런 포스팅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3월 3일 그렇죠. 딱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렇죠. 그때인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는 대학교 이제 실제로 다니면서도 사이버 강의만 듣고 캠퍼스 맞아요. 구경도 못 해본 학생들도 맞아요. 네 이제 뭐 학교를 가게 되고 이런 게 조금씩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워낙에 이제 튜토리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월 2월 거의 뭐 통으로 날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뭐 농담처럼 하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3월 되면 더 이상의 이제 핑계는 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저희가 아직까지 남은 게 하나 더 있긴 있어. 1분기 튜토리얼 아직 한 달의 여유가 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3월이 되면은 뭐 9점도 지나고 완연하게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됐다 이런 이제 꽃도 느낌이 피고 그렇죠 네. 계절도 바뀌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3월에 입춘 대기를 또 기원하면서 네. 저희가 이 버즈비 TV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스쿼드 시스템이라는 점수 체계의 변화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기탐에서는 벌써 했어요. 시작을 네. 했어요. 기탐이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고 저희가 이제 어탐이 따라가게 됐는데 기탐 여기 카드를 달아 드릴 테니까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은 네, 뭐 좀 이거 이해하는데 좀 편하실 것 같고 뭐 어탐에서도 따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쿼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항목을 세분화해서 네 가지 항목 스쿼드, 사운드, S 그 사운드의 뭐 전반적인 그냥 우리가 뭐 이걸 점수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항목이 다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9.0, 뭐 9.5 이렇게 준다고 해도 이게 뭐 아 이게 소리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막 엉켜 있어서 되게 좀 애매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소리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를 좀 넓은 레인지로 높은 퍼센티지로 주자. 그래서 100점 만점에 40점을 몰아서 사운드. 그다음에 U C, S, C. C는 cost effectiveness. 이게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가성비.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청 중요하죠. 네. 여기 20점이 할애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성비가 좋은 게 고득점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가성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저가 형태의 보통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성비는 만점이라도 사실 전체적인 사운드의 절대적인 그런 수치에서는 아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사실. 그래서 이 점수 체제가 도입이 되면은 싸고 가성비 좋은 악기들은 오히려 사운드 점수가 좀 내려가게 될 가시고. 거고요. 네. 그리고 고가의 악기들 그것 때문에 점수를 가성비 때문에 못 받았던 악기들은 사운드에서 점수가 올라가면서 약간 이 두 개 조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그쵸. 해봅니다. 가성비는 좀 떨어질지언정 사운드는 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사운드가 40점이니까 네, 사운드의 가중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제 고가의 진짜 하이엔드 기타들이 치고 올라갈 만한 반등의 그렇죠. 여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게 SC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고요. 뒤에 이제 U는 유저빌리티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앰프 장치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편의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뭐 험버커가 싱글보다 편의성이 높고 이런 아하.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날쿠스틱의 뭐 목적이 있고 뭐 이런 앰프 기타의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떠나가지고 스펙이 그냥 많고 화려하다고 점수가 더 들어간다기보다 이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트러스로드의 뭐 그런 뭐 위치라든가 조작법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다고 아니면 뭐 연주감이라든가 이런 뭐 아시메트릭 넥이 적용이 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암레스트가 있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런 연주의 자기의 그런 그 어떤 뭐랄까 말 그대로 편의성이에요. 진짜로 말 그대로 유저 친화적인 그런 네. 요소들을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는 이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주관적인 항목이기는 한데 맞아요. 이 디자인을 너무 그냥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걸로만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만듦새 마감
이런 그 외관적인 이런 데, 것들 이런 데 마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외관적인 것들도 디자인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SCUD로 총 100점 만점 40, 20, 20, 20 이렇게 평가해서 두 사람의 평점을 합쳐서 평균된 점수가 이 기타의 오버롤 점수가 되겠습니다. 네. 마치 축구 선수 항목별 평가 시스템 같은 거죠.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베타 테스트를 엄청 많이 거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두세 달 동안 준비가 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재물은 재물이지. 재물.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기준이 없을 때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은 맞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때려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타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총점 65점 나온다고 예전 기준으로 6.5 이런 거 아니니까 그 느낌은 네. 다르죠. 확실히 이게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수의 기준점 자체를 확 끌어내렸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게요. 고포드 C100. 뭐라고요? 아, C100이요. C100. 앞에 아자 빼주세요. 아, C100이요. 고포드 C100이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C200이요. C200. 아, C100. C200. 아. 좀 더 강조된 느낌? C100, C200. 자, 21만원. 정말 저렴한 클래식 기타입니다.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클래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바디는 일반적인 클래식 기타와 거의 동일한 실측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너트의 너비. 요런 어떤 연주감의 부분에서 약간 좀 더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8.5cm, 무게는 1.58kg로 굉장히 가볍고요. 피력단차 없는 기타입니다. 두께는 102mm인데 이게 뭐 위쪽에는 좀 더 얇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두툼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는 늘 재는 바디 기준이 저 아래쪽 여기 네, 거기를 기준으로 재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7프레트 뒷돌레는 81mm고요. 당판은 시트카스 브루스탑이고요. 축구판은 아프리칸 샤펠레. 피니쉬는 전부 다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스탠다드 U쉐입 넥의 헤드머신 14:1 오픈기어 헤드머신입니다. 본넛에 48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곡률은 플랫. 스케일 길이는 648mm, 19 미디엄 프렛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로즈우드고요. 역시 고포우드답게 사운드 필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C100, C200 오늘 할 거고 준비는 오늘은 안 되어 있는데 C300도 있거든요. C300. 근데 C300도 어차피 30만원대 정말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는 클래식 기타 시리즈입니다. 고포우드인데 이 로고를 저는 이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로고. 네. 그죠? 이거 쓰리 윙스? 네, 쓰리 윙스. 네, 뭔가 멋있어요. 네. 네. 날파리가 크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뭐 K시리즈 막 이렇게 보면 막 십자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예쁘네요. 로고가. 이거 뒤에는 또 양쪽 날개는 약간 엔젤 같은 그러게요. 느낌. 이건 약간 그렇죠? 천사 느낌, 여긴 약간 살짝 악마 느낌. 왜 그래? 날개 다섯 개, 네. 독수리 오형제 이런 느낌. 마음속이라 막 던지고 있다. 야, 못 참는다. 역시 이 아세리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거 못 참고 다 내뱉죠. 못 참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연주감에 좀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52mm로 나오는데 그렇죠. 클래식은 얘는 48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지가 올라와 있어요. 네, 충분히 6번째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연주가 돼요. 한번 볼게요. 어. 그리고 이게 그 저는 사실 이 가격대에 계량형 진짜 믿지 않거든요. 근데 사운드가 그렇게 내 이게 사실 뭐 바디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울림은 당연히 손해를 많이 안 받겠지만 요게 이제 그 너트가 이게 좀 좁은 그런 연주감은 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기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맞아요. 근데 사운드는 손실을 별로 없게 하는 그런 느낌의 전략을 잘 잡은 것 같네요. 지금 사운드 필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게 팝적이고 라이트한데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막 울림이 플레이도 잘 되고 이러진 않고
네, 좀 다양한 네,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엄지로 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원래 일반 클래식컬에서는 F 이거 잘 안 돼요. 확실히 근데 그 힘은 조금 딸려요. 확실히 그렇죠. 약간 허블허블. 허블허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피크로 잠깐 쳐볼까요? 아, 요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점이 앞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점이 여기 보시면 3 없고요. 5, 7, 그 다음에 10에 있어요. 10, 12에 있어요. 네, 9 말고. 네, 9가 없고 10에 있어요. 있어요. 네, 10, 그래서 10, 네, 어쨌든. 네. 네, 10에 있어요. 네, 10에 그러니까, 있네요. 아까 약간 좀 당황하셨죠? 10에 네. 있는 거 보고. 네. 뭐, 왜냐면은 평상시 치던 그 위치에서 딱 갔는데 어, 그 이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C샵을 딱 해야 돼. 어, 뭐 이 소리가 나지 마요. 어, 이 소리가 나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자, 네. 다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F가 없기 때문에 네. 힘이 좀 덜 받아요. 네. 그 약간 그 야마 계열에서 보면 이제 NTX류의 소리 있잖아요. 네. 살짝 얇고 그 살짝 장난감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류의 소리가 살짝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설득력 그렇죠. 있는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성비 아주 좋아요. 자, C100 모델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네, 비욘드 더 스타. 비욘드 더 스타가 바로 NTX로 녹음했던 곡이죠. 그렇죠, 실제로. 네, 네, 이거 C100으로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고퍼우드에서 이제 뭔가 계량형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바디는 건들지 않고 이제 넥만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손 편한 세상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손 편한 세상. 저는 이게 보니까 우리의 점수 시스템이 SCUD잖아요. C는 뭐 가성비. C100 가성비 100점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포드 C100 그럼 바로 우리 스쿼드 첫 기어. 아하. 어탐 스쿼드 첫 기어 바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 씨부터 사운드 16점. 네. 그리고 가성비는 18점. 가성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유저빌리티는 17점. 사실 뭐 고포드는 이제 뭐 이런 그 넥 요거 너비에서 오는 약간의 그런 편리함도 있고 그리고 사운드 필러라는 네, 되게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점수가 잘 나왔고요. 디자인은 뭐 사실 딱히 대단한 게 없어서 별게 없죠. 네, 12점 나왔습니다. 총점 63점. 네, 저는 사운드 17점, 가성비는 19점. 어허. 가성비는 뭐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해요. 21만원. 유저빌리티 15점, 디자인 12점. 뭔가 엄청 다른 것 같은데 총점은 63점으로 동일합니다. 자, 평균 점수
63점. 자, 오버럴 63 나왔습니다. 그때도 기타면서 해보니까 그냥 괜찮네 하면 60점대 초반, 아하. 중반 이렇게 나오고 기타 좋은데 하면 70점대 넘어가고 아하. 80 넘어가면 와 이거 미쳤다 이런 거예요. 아하.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내려간 느낌이죠. 그래서 네. 아마 80점대 중반 후반이면은 거의 연장원 수준. 90점이 넘어간 악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맞아요. 네. 저희도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해봤지.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해봤는데 이거 저희도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만점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운드가 진짜 너무 좋아. 사운드가 거의 만점에 가까워. 근데 그런 기타들은 엄청 비쌀 확률이 높잖아요. 가성비가 툭 떨어지. 가성비가 10점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운드를 30점대 후반을 맞더라도 가성비에서 10점 깎아먹고 나면 이미 거기서 10몇 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100점이 나올 수 없는. 100점이 나올 그러니까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90점이 넘기가 이미 힘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90점이 넘을 것 막 이래야 돼. 진짜요? 뭐 한 500만 원짜리인데 기타가 와 500만 원이 싸게 느껴질 정도로 사운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아하. 사운드가 뭐 한 37점 8점 나왔는데 가성비도 15, 16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SC가 동시에 잘 받는 그 접점에 있는 애들이 좋은 점수를 기타로.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뭐 이거 스커드 시스템으로 옛날에 대표 기어들 리바이벌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던데 저희가 그 시리즈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막 진짜 좋아했던 기타 중에 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 테일러 8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네 뭐 콜링스도 있고 여기서 빈티지. 이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거는 이제 그런 거 후르크. 후르크 레드 같은 게 레드 같은 거는 사운드로 보면은 맞아요. 거의 뭐 한 30점대 중반 맞아요. 근데 가성비도 10점대 중후반일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게 좋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10점 이내로 까먹을 수 있는 기어가 되는 거죠. 나 그게 궁금해. 그거 45 빈티지. 아, 45 빈티지. 45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거의 뭐 36, 7 나올 것 같은데. 사운드 엄청 났는데.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 500대라. 맞아요. 가성비도 10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500만 소리에 원이에요. 비해서. 소리에 비해서. 가성비도 막 10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아, 대신에 근데 궁금하게 나다. 그러니까. 근데 봐 봐. 막 예를 들면 트로마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사운드는 거의 뭐 38, 39지. 맞아, 맞아. 근데 가성비가. 가성비 뚝 떨어질 거야. 10, 뭐 이럴 거 아니야. 10, 11.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900이 가성비가 어딨어? 그런 거죠. 900도 아니야. 재밌겠네요. 1000.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 500, 600짜리가 사운드가 기가 막히면 그게 아마.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버롤 63점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 C200 과연 점수가 오를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어차피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서 C200이라 그래봐야 29만 9천원 20만원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C20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